밀가루 4kg요. 그 다음에 이건 식소다, 소다. 소금. 여러 번에 나눠서. 아. 괜찮아 보여요, 여기서는. 그쵸? 자,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뭉쳐질 때까지 하나로. 한 3분 될 거예요. 아, 다 이거 아, 저 육수 쌤 조금 앞으로 여기 너무 뜨겁거든요. 계속 얼굴에 가서 아, 말도 뭐라고 너무 뜨거워. 고기 냄새 나더라. 아, 왜냐면 그 동생들은 물론 대단하지만 이제 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오늘 뵐 때 네.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. 그리고 오늘 머리 다면서 선생님 최근에 힘들어. 일단 방금... 7분이 됐다고. 대충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. 7분 했다 치고 선생님. 선생님 요즘 대충 대충 안 하시잖아요. 했다 치고. 어 골목도 그렇고 선생님 요즘 그냥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하면은 맞아요. 대충 하지 말고 양딱지게 그지 선생님. 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? 완벽히 공처럼 안 돼도 이 정도면. 네, 이 정도면. 고맙습니다. 이제 시작이라니. 아, 밟았다. 밟았다. 밟아. 그럼 딱 차라리 좋다. 아, 일명 좋다. 좋다. 이거 반죽을 7분 정도 했다 치면 이거는 얼마나 해야 돼요? 한 20분. 오늘은 또 장단지로 좋다. 아 이거 모르겠어. 정말 먹고 준비해요. 예. 이렇게 네. 밟아가지고. 요령은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구석구석. 더 잘 될 것 같아요. 무게도. 네. 어 그러네. 허동이요. 발도 엄청 커요. 어우 다 밟고. 그죠? 진짜 밟고네. 쭉쭉 늘어났는데요 반죽이. 시계 방 시계 가라망이로. 자, 잘 보세요. 오. 오. 오, 왔다. 아, 어렵네. 노장난 이거 저. 오. 자부심. 수컷 많이, 오케이? 수컷 많이. 진짜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와, 딥포리가 많이 들어가는구나. 이 국물이 시원하거든, 이게. 용기 그 뺐어요. 수건을 이제 이래가지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육수를 뺄 거니까 이렇게 넣어도 돼.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국자를 빼고 하시지 왜 국자를? 잠깐 1시간 45분만 넘으면 돼. 끓으면 이거 하면 돼. 됐어. 자 이제 기계 쓰십니다. 조용.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형 그때 핸드폰 쟀듯이 핸드폰 길이 어 핸드폰 길이로 하면 돼.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 준비해 놓을까? 유부랑 파랑 쑥갓이랑 아 좋지 그럼 다시 달아? 어 야 소리 그거도 해야 된다 간장 수근아 이거 한번 이거 밟아봐. 이게 지금 한 2시간 끓인 거거든? 예 제발 맛있어라 제발. 아, 깊어요. 아, 맛있죠. 네. 이게 놈의 뭐. 네, 훌륭합니다. 뜨거워. 네, 오케이, 렛츠 고. 예스.
이렇게 해서 이게 1인분? 이게 1인분이에요 이렇게. 네 손바닥씩. 네. 아, 면을 안 삶고 국물부터 넣는 거예요. 아, 먼저 알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바로 가입니다. 자, 지금부터 15초라고 했습니다. 재보겠습니다. 아니지. 아, 지금 4초, 5초. 수원이 지금 너무 좋았어, 너무 좋았어, 금방. 그러니까 너무, 넣는 거 보고 누른 거예요. 너무 도움 됐어. 됐어. 와, 진짜 잘 설명했다. 자, 50초. 에이. 아, 찬물에 안 하고 바로? 안 해, 바로 안 해. 찬물에 안 한다. 아니, 안 돼. 양이 많아, 양이 많아. 면발을 의심하자. 많다. 양이 역설 많아, 양이 많다. 양이 많은 거다. 양이 많은 거예요. 너희들 맛있게 해드리려고. 아니 거기는 많이 줄 거다 이거. 여보 목사님? 저게 세 그릇이면 끝나는데? 아 그러니까 이거를 면보다 많은데요? 아니,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어요. 김밥 수준. 예. 면을 안 보여줄 거예요. 와, 맵다. 탕탕해, 이색했어. 막간장, 이제 고추, 쪽파. 아, 근데 3분의 1 간마늘. 3분의 1 맞아. 밑에 나 우리 뚜껑 꺼. 그렇게 했는데도 비린맛이 안 잡힐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양면장 있죠? 식초를 넣어요, 식초를 한 컵 정도 넣어. 그 다음에 설탕을 한 컵이나 반 컵 정도 넣어봐요. 식초가 설탕 아 그럴 때 보는데 그지 아이 여름에 이렇게 하면 그냥 뭔가 시원할 것 같아. 이 정도 한 숟가락 들어야지. 나는 결정이 제일 어렵거든. 먹어보면 되니까. 선생님도 계속 그러잖아. 먹어봐요. 야. 이렇게. 한 숟가락. 일단은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자. 국물만 한번. 맛있어. 맛있는데 그냥 딱 차가워진 버전. 확실해? 응. 너 대단한 기억력이다. 적어놨잖아. 저.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.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. 비린내라는 그 근처도 안 가.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자, 거의 이제 구분동서 왔어. 넣어봐, 넣어봐라. 그리고 이 그리고 이제 한 숟가락 들어가 보자고 여기서 그냥. 생급이니까 그지? 응? 국물 가져와, 국물 가져와. 맞지 확실히. 이거 이렇게 이 내 숟가락. 어? 잘했다 그지? 네, 잘했어. 진짜로. 진짜 잘했다. 와. 하나도 안 피곤해서 잘 진짜. 민호야. 네. 이거 좀. 어디 있어? 어디랑 비슷해요? 찰기. 아, 찰기 뭐. 끝났다. 예술이죠. 그러면 가운데 올릴까 어디 올까요? 가운데. 가운데 있어도 돼. 그지? 이렇게 어때? 여기다 하나, 둘, 셋,
네. 보이는 게 해보고 싶어요. 저 수술 한번 해보세요. 네. 이게 그냥 그렇죠. 사장님 감이에요. 손에서 다 만드는. 그러면 나 이게 수술 한 건데 처음이니까 이게 뭐든지 그냥 잘하고 싶은 거야. 자, 잠깐만. 생김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. 어, 네, 많이 넣었어요. 진짜 다 했어요. 많이 넣었어요. 먹어 빨리 먹어. 간장 네 번 넣은 거예요? 양념? 밥심이야 밥심. 맛있다. 맛있다.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육수 맛있잖아. 우리 만든 육수가 아니라. 비린내 하나 난다고. 이런지 맛있고 다 맛있는데 아니면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. 당연히 많아요. 당연히 넣어. 그 맛인데 내가. 진짜 아니면 단무지를 더 넣든지. 단무지 왕당? 단무지 좀 더 넣어줄게. 참기름 두 방울 정도 넣어야 돼. 어제 툭 들큰다 그랬었거든, 어제. 한 방울. 한 방울? 알아. 육수 진짜 깜깜합니다. 나 이번에 정신 먹었잖아. 육수 미식가거든. 고집 사람. 아니야, 형. 참기름, 이게 국물만 드셔봐요. 참기름이 맛있는데. 자기 쏟았다니. 아, 쏟았다고. 화내지 말아요. 맛있는데. 당연히 안 쏟았으면 맛있겠다. 이것만 먹어보면 맛있잖아요. 예. 이거랑 섞이면 훨씬 희석되니까, 훨씬 맛이 약해지니까 이게 잘못하면 비린내 못 잡은 거, 아직 못 잡힌 거야. 저 맛이 나게 하려면 되게 매워져야 돼요. 아. 이게 왜냐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그 정도로 섞으려면 매워지지, 되게. 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간은 세지고 맵기는 유지하려면 희석되는 것만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육수하고 간장하고 이런 함량만 그다음에 네. 설탕 식초로 더 들어가야죠. 지금 섞어버려야 돼요. 사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. 이해가 안 돼? 이해됐으면 돼.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 진짜로. 이해됐으면. 여기다 뭐만 더 섞을 거예요? 안 됐잖아요. 왜 자꾸 됐다 그러세요. 그럼 설탕하고. 이 여기에서 파하고 마늘하고 다진 고추 빼고 나머지만 그대로 한 배수를 더 넣으란 말이에요. 예, 예. 간장도 다. 사실 제가 보니까 요리들인데 손님들 그 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본사에서 나와서 한 번도 관리 안 하시고 아직 그 시스템을 진짜 저희가 배워본 적이 없어 뭐가 맞는지 몰라서. 잠깐. 그럼 선생님이 한 일 뭐 그 한 템이라도 좀 보고 가셔. 아 웃기지 마. 젓가락이나 줘봐요. 아 젓가락 왔구나. 개그맨한테 웃기지 말라고 하는 건 되게 실수하신 겁니다. 이 상태에서 국물만 예. 하나, 예. 둘. 자, 차라리 여섯 숟갈에서 일곱 숟갈 사이 주고. 퍼포먼스. 완전 달라. 훨씬 낫지? 예. 아, 진짜. 기 만 넣었어요.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에요. 어떻게 그런 거 제 눈에만 보이죠?